며칠 후. 땡땡 서비스입니다. 네. 현관문 앞에는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성. 열쇠 수리공은 이 부인에게 인사를 하고 202호에 들어선 후 업무용 냉장고의 열쇠 구멍을 확인한다. 이거면 세금 포함 5,000엔인데 괜찮으시겠어요? 5,000엔이라고요? 이 부인은 고민한다. 모처럼 공짜로 얻은 냉장고인데 5,000엔은 아프다. 좀 싸게 안 돼요? 할인 쿠폰 없으시죠? 없어요. 그럼 이번에는 쿠폰 있는 것으로 해드릴 테니 4,500엔으로 할인해 드릴까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4,500엔으로 부탁드릴게요. 이 부인은 5,000엔을 건네주고 500엔을 거슬러 받았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공 들어가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손놀림을 볼 수는 없었지만 겨우 몇 분 만에 냉장고는 열렸다. 이렇게 간단히 열 거면 1,000엔 정도만 받아도 될 텐데 라며 이 부인은 불만이 가득했지만 그 말을 꺼내진 않았다. 열렸으니까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이 부인은 손잡이를 잡았지만 남편과 했던 말이 생각나 열기를 주저한다. 이 냉장고 안에 아무것도 없을까? 남편이 갑작스레 물어온다. 응? 왜? 그러니까 보통 냉장고를 잠가두거나 하진 않잖아. 고급 식재료를 넣어놔서 그런 거 아닐까? 아, 그런가? 이 부인은 적당히 생각나는 것을 대답했지만 남편은 납득한 것 같았다. 그러고 보니 이 부인은 생각난 듯이 남편에게 묻는다. 최근 자기 밤에 뭐 하는 거야? 응? 뭘 하다니? 어제도 그저께도 한밤중에 소리가 나서 일어나 보니까 옆에서 자던 당신이 없었어. 에? 처음에는 화장실 가는 줄 알았는데 업무용 냉장고 앞에서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어서. 에? 뭐? 내가 뭐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다시 침대로 가더니 그대로 자버렸다고. 그래? 전혀 기억에도 없는데? 잠꼬대 아니야? 요즘 일이 바빠서 그런가? 그렇다면 다행인데 이틀 연속 그러니까 조금 걱정되잖아. 몽유병인가? 무섭잖아. 그만해. 피로가 원인이 되어 몽유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은 여기저기서 들은 기억이 있어 적어도 집에서는 남편을 괴롭히지 말아야겠다고 이 부인은 생각한다. 그날 한밤중 이번에는 물건 소리가 아닌 사람 말소리가 나서 이 부인은 눈이 떠진다. 이웃이 떠들고 있나 생각했지만 소리의 근원지는 이 부인이 있는 실내였다. 졸린 눈을 비비며 소리가 나는 곳을 본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업무용 냉장고를 열려고 손잡이를 덜컹거리며 남편이 머리를 냉장고에 계속 박으면서 큰 소리를 내고 있다. 왜 안 열리는 거야? 왜 안 열리는 거야? 왜 안 열리는 거냐고? 무서워진 이 부인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다시 잠에 든다. 다음 날 눈을 뜨니 옆에는 언제나처럼 남편이 자고 있다. 타박상인지 보라색으로 변한 이마는 아플 정도로 혹이 나 있었다. 왜 그러세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쇠 수리공의 말에
생각에서 돌아온 이 부인은 업무용 냉장고의 문 손잡이를 천천히 앞으로 당겼다. 냉장고 안에서 냉기가 뿜어져 나온다. 어? 이 부인은 안을 확인하더니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나온다. 옆에 수리공도 같이 보고 있었지만 이상하다는 표정을 하고 있다. 비었네요. 그러네요. 업무용 냉장고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냉장고가 열렸던 날 심야. 규칙적으로 울리는 소리에 이 부인은 눈이 떠진다. 소리의 근원지는 이 부인의 집안. 졸린 눈을 비비면서 소리가 나는 방향을 본다. 소리가 울리는 것과 동시에 집안이 어두워졌다가 그 직후에 다시 조금 밝아졌다 한다. 봤더니 남편이 업무용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반복하고 있다. 왜 그래? 아무 소리 없이 다시 어두워진 집안. 이 부인이 누워있는 곳으로 발소리가 다가온다. 남편은 부인의 눈앞까지 와서 멈추더니 이 부인의 양 어깨에 손을 얹는다. 잠깐! 아파! 이 부인의 양 어깨를 남편이 거세게 잡는다. 이 부인은 뿌리치려고 저항해보지만 남편이 점점 더 세게 잡는다. 여보! 아프다고! 부인은 오른발로 남편의 왼다리를 걷어찼지만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다. 어째서 비어있는 거야? 왜 비어있냐고? 왜 비어있는 거냐고? 남편은 부인의 양 어깨를 미친 듯이 흔들어대면서 목소리를 높인다. 부인은 이전부터 느껴왔던 위화감에 눈을 뜬다. 아무리 봐도 남편의 입에서 나온 소리지만 중간부터 남편이 아니고 다른 여자의 목소리로 바뀌고 있다. 잠깐! 그만! 부인은 입이 막혀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된다. 남편과 이 부인의 입술이 서로 겹친다. 어깨를 잡고 있던 손이 떨어지고 부인을 껴안듯 등을 팔로 감싸는 남편. 짧은 키스와 포옹. 응? 가볍게 등에 팔을 감고 있던 남편의 양팔에 힘이 들어가더니 이 부인의 몸을 천천히 조이기 시작한다. 옥죄는 힘은 빠질 생각 없이 부인의 몸을 터뜨릴 기세였다. 양팔과 몸에 격통이 몰려오며 부인은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남편은 입술을 떼려고 하지 않는다. 부인의 양팔이 부러지면서 지면을 향해 손의 방향이 내려간다. 등과 갈비뼈도 같은 소리를 낸다. 몸과는 다른 곳에서 아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고통. 이 부인의 입술과 겹쳐있는 남편의 입술은 부인의 코 아래와 윗입술의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아하! 아하! 아프다고 계속 소리를 질러도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질 않는다. 남편은 무는 힘을 풀려고 하지도 않았고 천천히 부인의 코 아래와 윗입술의 안쪽을 물어뜯고 있다. 뜯긴 자리에서 쏟아지는 피가 입안을 가득 채우면서
부인의 목으로 넘어간다. 남편의 윗니와 아랫니가 맞는 소리가 난다. 부인의 입언저리에서 윗입술이 없어지고 앞니가 잇몸과 함께 노출되고 있다. 남편은 자기 입안에서 나온 부인의 윗입술 덩어리를 가까운 테이블에 뱉어내더니 이번에는 부인의 아랫입술을 물어뜯는다. 울부짖는 부인의 소리가 허공에 울려 퍼지고 남편의 입안에는 부인의 아랫입술 덩어리. 이 부인은 입 주변을 모두 물어뜯겨 위아랫니가 잇몸과 함께 나와 있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 부인. 남편이 부인의 등에 감았던 양팔을 풀고 자신의 입속에서 부인의 아랫입술이 붙은 살점을 왼손에 든다. 그러더니 테이블 위에 놓인 부인의 윗입술이 붙은 살점을 오른손에 든다. 남편은 자기의 양볼에다 부인의 입술을 대고 부드럽게 문지르더니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울기 시작한다. 찾았다. 찾았어. 흐느껴 울면서 중얼대는 남편. 부인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조금씩 뒤로 물러난다. 어? 뒤쪽에 벽은 없을 텐데 뭔가에 부딪힌다. 천천히 뒤를 돌아본 부인의 시선 앞 바로 뒤에 흰 마스크를 쓴 여자가 서 있다. 야, 아니다. 살려. 부인은 주변의 광경에 공포로 얼어붙어서 그 이상 말을 꺼내지 못한다. 마스크를 쓴 여자는 한 사람이 아니었다. 부인을 감싸는 것처럼 어느새인지 방 안에 흰 마스크를 쓴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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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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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부인의 머릿속으로 여러 사람들의 속삭임이 메아리 친다. 흰 마스크를 쓴 여러 명의 여자들이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남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는 듯 천천히 끌고 있다. 한 사람이 업무용 냉장고 문을 열더니 그 안에다 남편을 밀어넣는다. 냉장고 문이 닫히는 것과 동시에 정적으로 돌아온 실내. 언젠지 모르게 집안에는 이 부인밖에 없었다. 정신을 차린 부인은 경찰을 부르려고 했지만 부러져 늘어진 팔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입과 몸의 격통을 느끼면서 천천히 현관으로 향한다. 오른쪽 어깨로 현관에 불을 켠다. 눈부셔. 밝아진 집안, 현관 신발장 옆에 놓인 전신 거울을 본다. 이럴 수가.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 경악한다. 피투성이의 입 주변, 드러난 잇몸, 꼼짝 못하고 늘어진 두 팔, 피와 오물로 더럽혀진 옷. 마치 공포 영화에 나오는 좀비와도 같았다. 이 부인은 오른발로 현관문의 자물쇠를 열고 문을 연 다음 2층 통로로 나온다. 그대로 옆집인 203호 앞에 서서 현관문을 계속해서 발로 차면서 울부짖는다. 에휴씨, 도와줘! 살려줘! 잠시 후 현관 건너편에 불이 들어온다. 문이 열리고 졸린 눈으로 F가 얼굴을 내민다. 무슨 일이세요, 이런 식... 괜찮으세요? 부인은 안도로 그 자리에 울면서 무너진다. 그리고 곧바로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
이 부인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중에 사건 경위에 대해선 일어났던 그대로를 전부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봐도 말도 안 되는 사건뿐이라서 일시적 정신착란 상태로 판단 내려졌다. 그리고 202호의 업무용 냉장고 안에 남편의 모습은 없었다.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것은 사람의 살점 두 개. 각각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붙어 있었고 DNA 감정 결과 부인의 것이 아닌 남편의 것이었다. 남편은 현재도 행방불명. 이 부인은 생명에 지장은 없었고 몇 달 후 퇴원. 퇴원 후에도 정기적으로 통원하면서 재활치료를 거듭.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이라면 문제 없을 정도로 양팔의 기능은 회복되었다고 한다. 휴대폰을 조작할 수 있게 되고 나서부터는 G씨의 블로그에 접속하려고 했었지만 이미 폐쇄된 블로그였다. G씨와의 연락수단이 끊긴 부인은 상당히 안타까워한다. 입술 성형을 받기 위한 비용을 모으기 위해 지금도 마트에 파트타이머로 계속 나가고 있다. 새하얀 마스크를 쓴 채로. 저 저것 좀 팔고 싶은데요. 재활용품점 카운터 앞. 새하얀 마스크를 쓴 여성. 이 부인이 재활용품점 입구 근처에 서 있는 경트럭의 짐칸을 가리킨다. 업무용 냉장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심사를 해야 하니까 이 번호표를 가지고 잠시 기다려주세요. 점원이 건네준 번호표에는 20이라고 써있다. 부인은 차례가 올 동안 점내를 돌아다녀 본다. 10분 후. 20번 고객님, 심사 완료되셨으니 매매 카운터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점내 아나운싱에 부인은 다시 카운터로 간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심사액은 12,000원 되겠습니다. 에? 정말이에요? 잘해봐야 수천엔 아니면 무료로 넘기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비싼 가격을 받은 것에 놀란다. 제품 상태도 굉장히 좋아서 이 가격을 드린 겁니다. 그럼 신분증을 보여주시고 이곳에 성함과 주소를 기입해주세요. 네. 아, 그리고 이걸 좀 샀으면 하는데요. 이 부인은 대기 시간에 찾은 제품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는다. 꽃무늬의 예쁜 원피스였다. 다녀왔습니다. 아무 대답 없는 집안. 아무도 없지 참. 구두를 벗으면서 현관 오른쪽에 설치된 신발장 위를 본다. 여러 크기의 가족 사진이 깨끗한 유리액자에 담겨있다. 모두가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뿐. 활짝 웃고 있는 가족 사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미움을 받다니 상쾌하네. 가족 사진 왼쪽에 찍힌 자기의 목에서 위로 모든 사진이 잘려있다. 이전에 와이프의 취미를 도우려다 알게 된 여자에게 후의를 가졌던 일이 있어 그게 들키는 바람에 싸우게 된 것이 원인일 것이다. 그나저나 오랜만이네. 다행히도 와이프의 부모가 돈이 많아서 금전적 고통 없이 와이프의 취미를 도우려고 전국 각지를 여행하던 나날. 그러던 어느 날 와이프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온다. 당분간 집이 없을 거예요. 애들 잘 부탁해요. 그리고 뒤처리도 부탁할게요. 애들은 근처의 조부모의 집에 보냈고 전학 없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 뒤처리라는 것에는 한 가지밖에 떠오르는 게 없다. 양복 차림의 남자는 2층으로 올라간다. 2층 복도로 오르면 문이 3개.
망설이지 않고 오른쪽 안에 침실문을 연다. 깨끗이 정리된 살풍경한 실내. 입구에서 봤을 때 왼쪽의 커튼을 힘차게 열어줬지니 안에는 자바라 형식의 판넬 도어. 양복의 남자는 가슴 쪽 주머니에서 열쇠 케이스를 꺼내고 판넬 도어의 자물쇠를 연 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문을 민다. 판넬 도어 안에는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옷장이 있었고 와이프의 옷들이 산더미로 옷걸이 걸려 있다. 옷걸이를 전부 오른쪽으로 밀고 좌측 안의 공간으로 들어간다. 양복의 남자 눈앞에는 업무용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다. 열쇠 케이스에서 냉장고의 열쇠를 꺼내 연다. 문 손잡이에 손을 대고 천천히 앞으로 당기면서 문을 연다. 정말 악취미라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 업무용 냉장고 안은 칸막이로 위아래 나뉘어져 있었고 각각의 칸에는 수조가 놓여 있다. 수조 안에는 작은 모양의 명란젓이 하얀 실로 가운데를 뚫려 걸려 있다. 실 끝에는 추를 달아서 수조 제일 아래에 잠기게 해놓았고 명란젓은 수조 가운데 높이쯤에서 흔들흔들 흔들리고 있다. 명란젓은 위아래 수조에 각각 20개 정도 하나하나가 불규칙적으로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 그렇게 맛있다면 나도 모처럼이니 한번 먹어볼까? 위아래 각각의 수조에는 테이프가 붙어있고 검은 유성 매직으로 이렇게 써있다. 윗입술, 아랫입술.